박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f i s t for h 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소리, 그 소리가 리을, 리을로 끝날 때, 음, 근데 그런 말이 딴말과 어울릴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예,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음,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다다리 할때 원래는 달 달이잖아요. 매달달. 예. 한달한달할때 달달이가 맞는데 이게 이제 음, 끝소리가 이렇게 니을로 된말 아, 이게 에, 딴 말과 같이 어울릴 때이 다다리 할때 앞에 달할때달할때니을 생략해요. 그렇죠? 다다리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아, 그렇죠. 자, 달다 달다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에, 달달 음, 달달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이렇게 예, 다 달, 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딸이 있어요. 이렇게, 딸을, 이제, 당신, 어, 되게 딸, 예, 딸에다가, 이렇게, 님을 보태요. 아, 어, 님을 이렇게 보탤 때, 음, 이게, 딸님 그러지 않고, 따님 이러잖아요. 되게 따님은, 이러잖아요. 그죠? 예. 한 말, 두 말, 이런 게 있어요. 어, 또,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 이거를 합해서, 합하면, 말 대,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마 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저기, 말하고, 어, 그리고 소가 있어요. 예, 소가 있는데, 어, 말, 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마, 소,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앞에 니어름이 생략되죠. 마소, 이렇게. 예. 음. 물,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이제 자위, 예. 뭐 자위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음. 이걸 합쳐요. 그러면, 물자위 하지 않고, 무자위,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대표적으로, 바늘, 바늘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에, 바느, 이제, 그, 음? 박음질을 한다든가, 어, 이럴 때, 이제, 보통 질을 넣잖아요. 이럴 때, 바늘 질 하지 않고, 바느, 어, 바느, 질, 이런단 말이에요. 어, 얘기가 되죠? 자, 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불나비잖아요. 예, 불나비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불나비로 하지 않고, 분나이 이런단 말이에요. 예, 분나이 아시겠죠? 예. 예. 그, 부엌에서 쓰는, 아 불에다가, 이제 그, 그것을 옮기는 조그마한 삽이 있잖아요. 이게 불삽이라고 하지 않고, 어, 부삽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손이 있어. 그러면 불손, 어, 이러지 않고 음, 부손, 이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소나무죠. 자, 솔, 솔, 솔이 있어. 솔, 예, 예 솔이 있어. 이 솔바람, 솔 이럴 때 예, 이게 나무하고 만났어요. 예, 나무하고 만났어. 그러면 이거를 솔나무,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소나무,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음, 또 쌀이 있어 쌀이 있어 어, 이제 그거를 파는 가게야 그러면 음, 요거를 쌀전 이러지 않고 쌀전 이러지 않고 싸전 이런단 말이야 싸전 예, 그죠 그 다음에 어, 열다 닫다 열다 닫다 할때 예, 예, 열하고 열그 음? 어,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닫다'에 '닫'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를 넣어서 '전미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럴 때 '열다지' 이러아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요거 때는 '여다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울다하고, 울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짖다'하고, 어, 아 이렇게 만났을 때, 에, 그럴 때울짖다 이러지 않고, 우짓다 이런단 말이에 아시겠죠 예. 또 대표적으로 어 활이 있단 말이에활 활이 있고 어 그리고 살이 있단 말이야요 예. 그래서 활살 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화살 이런단 말이에 아셨죠 예. 알았죠? 음음 음 이제 에다 아, 정리가 됐죠? 눈길로, 눈길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눈길로 확인해 보셔서, 이제 한번 지나가면, 음, 다시는 오지 않는, 네. 67년간 다시 이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언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그 음, 여기서 물 자유할 때물고 예, 어, 물하고 자유를 합쳐서 어, 물 자유를 하지 않고 무자유라 그랬잖아요. 이 무자유가 뭐냐면 예, 일종의 펌프예요. 펌프, 펌프. 어, 어,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 있잖아요. 이게 무자유예요. 예.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 사막에서도, 어, 가령 뭐, 어, 굉장히 깊은, 네. 가령 뭐, 한 천미터? 저, 천미터, 뭐, 더 깊은 곳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그무자일를 개발해가지고, 어, 그 성공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기계들을 무자이라 그래요.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이게 펌프질해가지고 음, 마중물 넣어가지고 뻑뻑뻑 이렇게 올리는 거 펌프 그것도 무자이고요. 어, 이제 기계가 발달해고 사막에서도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무자이들이 이제 특허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예, 무자이. 음. 자 그러면 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아, 이쪽에 화살표 끝에 있는 것들, 에, 정리를 해보죠. 자, 달달이 하지 않고, 다다리, 딴, 딸림 하지 않고, 따님, 말, 대 하지 않고, 마, 대, 말, 소 하지 않고, 마, 소, 음.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에, 이게 안 보인가요? 음.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자, 달달이 하지 않고 다다리. 딸림 하지 않고 따님. 말대 하지 않고 마대. 말소 하지 않고 마소. 물자이 하지 않고 무자이. 이 무자이는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펌프. 그다음에 바늘질 하지 않고 바느질 분랍이 하지 않고 분합이. 불삽하지 않고 부삽. 불손하지 않고 부손. 솔나무 하지 않고 소나무. 쌀전 하지 않고, 싸전, 열다지 하지 않고, 여다지, 울짓다지 하 않고, 울, 우짓다, 활살 하지 않고, 화살, 예. 아, 다 정리했죠? 예. 아, 다시 67년간, 이제 네, 하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 않습니다. 왜, 왜, 왜? 예? 제가 방송 좀 부족해서 불편을 드리죠? 의식하지 마세요. 7일부터 준비해서 올게요. 아 노경훈 씨가 음자아 우리 음 우리 레빈 유고님 레빈 유고님 그리고 아정님 네 그리고 우리 인환님네 그리고 우리 플라벨님음 그리고 우리 무란계님 아 별풍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네 지금 제가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 어, 지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인데 어, 지금 글 교정 코너를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어, 지금 대탈의 방지법 어, 지금 투표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방송 결과를 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투표 들어갔으니까. 예, 그 투표 결과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때이 채팅창에다 바로 좀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에, 어, 그게 수정안이 통과됐는지 아니면 원안이 통과됐는지 에, 굉장히 궁금하니까 에, 방송 도중에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그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 결과가 나온, 나오면 채팅창에다가 에, 원안이 통과됐는지 수정안이 통과됐는지,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자, 낭만대통의 문학 토크, 어,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교정 코너는 풀빵구리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4237님의 작품, 어, 그리고, 이칠5사님의 음, 작품, 꿈고아백님의 작품, 철원꼬님의 작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추상 한 점하고 김태현의 멜로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낭만대통의 문학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교정 코너입니다 네. 자, 아, 풀팡구리님의 목요일이 오면 11번째 작품인데 이게 낭만대통의 령 문학토크에서 발표되는 86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음. 자, 아, 지금 요 굴레에 아, 어떻게 그 교정하는가 그 교정...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지금 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음, 차행 자리가 올라왔을 때 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는다. 가무 없이 사라질까?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가무 없이 사라질까? 예, 이런... 음...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애꿎은, 애꿎은 마음만 뒤척인다로 바로 가는 방법 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네,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애꿎은 마음만 뒤척인다 그랬는데 뒤척인다도 괜찮죠. 뒤척인다는 어떤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질고 뒤적이는 거죠 이게. 음, 근데 뒤척이는 것은 어, 몸을 이리 뒤척, 저리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꿎은 마음을 뒤, 뒤척인다. 뒤척인다가 더 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뒤척인다로 하고 음. 기다림 기다림 위에서 습관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 뒤척일 수도 있겠고 기다림 위에서도 가능하지. 입을 입을 위해서 하듯이 입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가무도 없이 사라질까를 빼버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뒤척이는 거죠. 예. 이러면 더 강렬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교정할 수도 있다. 예. 목요일 오면 1한 번째. 자, 계절의 끝자락을 붙잡아요. 그런 다음에 꾸준 마음만 뒤척여요. 예.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 어디에서 기다림 위에서. 기다림 위에서 예, 뭐처럼 습관처럼도 되고 버릇처럼도 되고 예, 기다림 위에서 버릇처럼 습관은 약간 좀 시어로서 버릇이 더 낫지 않나요? 아, 기다림 위에서 버릇처럼 이렇게 아, 이런 방법 있다 이렇게 고쳐볼 수 있죠.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애꿎은 마음만 예? 애꿎은 마음만 뒤척인다. 기다림 위에서 버릇처럼 이렇게. 예. 그럼 목요일에 오면이 되죠. 음. 제가 한번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구, 자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목요일이 오면 열한 번째 풀빵구리. 계절의 끝자락 붙잡고 애꿎은 마음만 뒤척인다. 기다림 위에서 버릇처럼. 대통의 문학 토크 아, 글 개정 코너입니다 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자꾸 국회 쪽이 궁금합니다.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에 요즘에 국회 방송을 예, 음, 음, 거의 일주일 일주일 봤나요? 예, 국회. 아 이렇게 국회 방송을 열심히 보기도 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192시간, 예, 192시간 국회 방송을 했, 했는데, 음, 그 상당한 시간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 오늘 이제 투표를 한다는데 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뭐 예상은 되지만 음, 그래도 궁금합니다. 자 불판구림에. 에, 87번째 교정작품 변화입니다 아, 제목이 변화네요 음, 변화 변화 아 특이하네요 어, 시 제목으로 잘 쓰지 않는 어, 건데 변화 그렇죠 시 제목으로 잘안 씁니다 변화 <laughs> 그죠자마춤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부쩍 생각은 나래를 펴고 에, 뚜렷하지 않는 것들에 아는 것들에 예, 더러는 밤을 쫓는다. 내면 속 속은 띠죠. 예, 내면 속 어, 기울임 기울임이죠. 기울임이 아니라 예. 기울임. 네. 기기울이면 마찬가지. 기기울이면 이렇게 되죠 기기울이다. 원하고 바라고 버리고 비우는 울림으로부터 거센 파도가 인다 하지만 아직은 겁쟁이. 아직은 아직도 겁쟁이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요. 변화인데요. 우선 음, 부적 생각 생각은 나래를 펴고 그랬는데 생각이 생각이 나래를 펴고가 맞겠죠? 생각 부적 생각이 나래 늘은 항상 이렇게 목적격 조사는 없애고 읽어보세요. 아부적 어, 생각이 나래를 펴고와 부적 생각이 나래 펴고 되죠. 그러면 늘을 없어요. 이렇게. 에. 그런데, 뚜렷하지 않는 것들에 덜어는 밤을 쫓는다 하니까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어. 이행이 없이 읽어보세요. 부쩍 생각이 나고, 부쩍 생각이 날에 펴고, 덜어는 밤을 쫓는다. 어때요? 그래서 이미지가 선명해지죠. 뚜렷하지 않는 것들에 덜어는 밤을 쫓는다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쪽 생각이 날에 펴고 덜어는밤을 쫓는다 어때요? 더 선명하죠? 이럴 때는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1년을 1년, 1년을 년1 마무리하고 자 내면 속 그래놓고 내면 속 그래놓고 기울임에귀 기울이면 겹쳐있죠 지금? 기울임이 하나 있고 귀 기울이다 하나 있고 하나가 생략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내면 속 어, 또는 내면에 내면의 귀를기울다도 되고 내면 속을 기울 기울일 수도 있, 있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때 내면 속 대신에 예를 넣을 수도 있죠. 내면에 내면의 귀 기울이면, 기 예, 기울이면, 기 어, 기울이면 할 수도 있고, 예. 귀 기울이면서 어, 원하고 바라고 버리고 비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다와 바라다는 겹쳐있죠 지금? 원한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버리는 거하고 비우는 거하고 같고. 그죠? 그럴 때는 에, 어느 하나를 비우는 어, 어, 생략할 때 이렇게 같은 발음끼리 놔둬요. 이렇게 원하는걸 지우냐 바라를, 바라고를 바라 지우냐 이거는 밑에가 버리고라는 비읍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읍음끼리 살려두고 원하고를 없애요. 원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 일단 입산 올린 다음에 이제 버리고 비우는 중에서 하나를 없애면 되죠. 예, 버리고 버, 바라고 어, 버리고 어, 버리고로 올 것이냐 예, 바라고 비운다로 올 것이냐 비운다로 비운다도 괜찮죠. 예, 이렇게 해서 음, 자 봐봐요. 내면의 기, 기울이 그러면 이제 면이 안되고 미어가 돼야 되겠죠. 앤디어 예, 내면에 귀 기울이며 내면에 귀 기울이며 바라고 비운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울림으로부터 그랬더니 음, 울림으로부터 거센 파도가 인다 예. 하지만 아직도 겁쟁이 요거는 요거는 그냥 그 군더더기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이미 됐잖아요 예. 이미 거센 파도가 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항상 원점 찍어주시고, 원점을 딱 찍으고, 아, 여기서 끝내주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어, 변화, 변화, 아, 이런 식으로. 음, 자, 부쩍 생각이 날에 펴고, 덜어는 밤을 쫓아요. 그리고 내면에 귀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바라고 비우죠. 바라고 피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올림으로부터 거센 파도가 이뤄요. 네. 어, 그러면 변화가 되죠. 에, 밤을, 덜어는 밤을 쫓는다. 음. 그, 여기서 쫓는다 할 때, 쪼에 지으시냐, 치우시냐 치으시냐인데, 여기가 밤을 따른다는 개념으로 할 때는 지으스 쓰고, 밤을, 밤을 쫓아. 어, 이건 두 가지로 해야 돼. 그죠 여기는 지금 밤을 따르는 개념이냐, 밤을 내쫓는 개념이냐로, 예, 달라지죠. 이게 지읒을 쓰면, 쪼에 지읒을 쓰면 밤을 따르는 거예요. 응. 예. 근데 치읒을 쓰잖아요. 그럼 밤을 내쫓는 거예요. 밤을 따른다고. 그러면 지읒을 쓰죠. 예. 더러는 밤을 젖는다, 쫓는다, 이렇게. 지읒을 쓰면 밤을 따른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면에 기 기울이며 바라고 비운다. 그 다음에 울림으로부터 거센 파도가 인다. 그러면 변화가 되죠. 예, 아, 주 독특한, 어, 변화라는 제목의 시를 잘안 써요. 시인들이. 왜냐면 하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솔방구리 님은 도전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정이 된 거죠. 그러면 교정권을 하고. 예. 자, 그러면 읽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 어, 그리고 귀 기울이다 할때귀 기울이다는 아, 어, 귀를 강조해 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시적 허용으로 띄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귀 기울이다가 한 단어니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본인이 귀를 강조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음, 음,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귀를 좀 에, 들은 듣는 마음 그거를 좀 기울여라 할때 귀를 강조할 때는 여기를 띄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적 허용으로 어, 사용할 수도 있다 어, 그러나 귀 기울이다가 한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요. 야,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연결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변화, 풀빵구리부쩍 생각이 날에 펴고, 털어는 밤을 쫓는다. 내면에 귀 기울이며 파라고 비운다. 울림으로부터 거센 파도가 인다. 네. 아 어, 이게 아까 그 지은이 풀판구리님이 밤을 내 쫓는 게 아니고 밤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있는 단어 쫓는다 이게 이제 따른다는 개념이니까 에, 밤을 쫓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쪼에다가 지읒을 쓰잖아요. 그러면 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죄어메다, 죄어메다, 예, 이렇게 가령 상투가 있잖아요. 상투, 상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죄어메다 할때 조에 지읒을 쓰고, 따른다는 개념을 쓸 때는 조에 지읒을 쓰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밤을 젓는다 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코너는... 음 에, 누구냐면 우리 김부배님의 107번째 교정 작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음, 예, 플라벨님이 좋은 모습으로한 변화 아, 아름답게 변화하자고. 음, 그 다음에 풀빵그림도 음, 내 네, 좋은 모습으로. 무랑개님이 봄이 되니 변화가 꿈틀거린다고 우리 마음에. 예, 음, 그리고, 레빈 유거님이,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내면, 어, 시간, 아, 친해진 시간, 내면의 변화가 좋다고. 예. 음, 우리, 노, 노경우님이, 한바탕 진동하는 변화라고. 오. 음. 이인화님이, 강력한 변화가 원함을 따른다고. 음. 그루터기님이, 비움의 자세에 예, 멋지다고. 예. 아,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니까, 그, 기분 좋죠, 예. 자, 음, 아, 그러면 또, 우리, 음, 김태현의 멜로디 잠깐 들으면서, 음, 낭만 대통령의, 음, 추상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음. 남대통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김부배 님의 열아 이게 17번째가 아니고 107번째네요. 와. 100편을 넘어서서 아 7번째. 그러니까 어 김부배 님은 지금 첫사랑 일시집을 내고 어 지금 음만대통의 문학 토크에서만 107번째니까 아 2권 시집 지금 편집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670편 빼고 지금 37편을 쓰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발표했던 게 40편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음, 77편, 그러면 3권 시집을 마치고 어, 지금 편수상, 지금 4권에 7번째, 예, 제4시집 7번째 시를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예. 음,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 10년 안에 10년 안에 한 시집 10권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예. 아, 그렇게 5권이나 10권 시집을 낸 다음에 이제 김부배 시선집 하나 딱 내면 어, 얼마나 멋질까요 그 자기가 낸 시집 중에서 가장 자, 자신에게 마음에 들고 또 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문학 평론가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작품만 뽑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그~ 정예부대만 에~ 예, 뽑아 가지고 어~ 김부배 시선집을 어~ 세상에 내놓는 거죠 이게 자 자신의 이름을 낸건 그~ 시선집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하고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자, 우리가 아, 김부배 시인님의 그시 창작의 그 행로를 쭉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어떻게 앞으로 그시 창작을 해가는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네, 여기는 제목이 없이 왔네요. 네, 제목이 없이 왔습니다. 아, 자, 음, 항상 이렇게 이제 시가 이렇게 오면 그 어떤 진부한 표현들, 아, 또 흔한 표현들 어, 그다음에 음, 어떤 새로운 해석학이 아닌 에, 누구나 이렇게 쓸수 있는 어,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선발에서 어, 제외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맞춤법 띄어쓰기 볼까요?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 왔다 가지 에, 왔다 가지 에, 띄어야 되겠죠. 그리운 물들이면 못다 못다는 부사라 그랬죠 못다. 하는 영원이고 그런 게 떨어지고, 꿈 띄고, 한 자락, 움켜, 움켜, 지고가 아니고, 쥐고죠, 쥐고. 움켜, 쥐고, 움켜, 쥐고, 사색에 젖어드네, 아린 추억은 넘침이 없고, 기울지만, 커다란 상처에, 얘는 조사니까 한 마리 붙고, 묵묵히, 별처럼 빛나는 열정 밀려오니, 두 뺨, 두, 두, 어, 두는 수관행사니까, 아, 두, 뺨이 아니라 뺨이겠죠? 뺨, 뺨, 예. 두 뺨은, 아, 발그렇게, 예. 아침 햇살처럼,처럼은 조사니까, 붙여주고, 환하게 피어나고, 설며시 날에 활짝, 활짝은 부사니까, 가까운 열매 띄고 되어, 품안 가득하고, 사랑의 두레질에, 이, 이밤할때 이는 관형사니까 밤은 명사죠. 하이약해. 예, 하얗게도 되고 하얗게 예, 사르르 사르르겠죠? 사르르가 아니라 사르르 녹이는 따뜻한 봄 소식처럼 봄 소식은 붙여줘도 돼요. 봄 소식 한 단어로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를 한번 따듬어 보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제목이 없이 왔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 누군가를 간절하게, 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이, 이런 게 굉장히 그리움인데, 여기 그리움 물들이면 있잖아요. 요것만 빼버리고, 요거를 올리면 되겠죠. 그리움 같아, 그리움. 음, 요거를 빼서, 이 제목으로 올려버리자, 그 말이야. 예, 이렇게 올리면, 올리고, 음, 이 제목으로 올리고. 자, 그래서, 음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 가지 이게 너무 평이하잖아요. 이게 예, 누가 했던 말들 평이한 것들 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략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들이면 못다한 가슴밭 이제 그리움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못다한 가슴밭은 이게 살아남죠. 그 다음에 꿈한자락 움켜쥐고 움켜쥐고 어떻게? 에 사색에 사색에 처져드네 에 여기까지가 이제 1년으로 어 취급하면 에 괜찮겠죠 못다한 가슴 밭은 끔만 자라고 움켜쥐고 사색에 처져드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아린추억은 넘침이 없고 그랬는데 넘침이 없고는 할 필요 없잖아요 아린추억은 키울지만 바로 들어가는게 나을,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는게 낫고 그 다음에 열정은, 예, 여기, 에그 어, 다음에 이제 커다란 상처에 묵묵히 별처럼 빛난다. 좀 이미지가 무리하지 않나요? 상처에 별처럼 묵묵히 빛난다. 예. 그 다음에 열정이 밀려와요. 열정이, 열정이 밀려와. 예, 요럴 때는 슬며시 햇살처럼 환하게 피어나고 슬며시 날에 활짝 그랬는데 날에 활짝 날에 활짝을 먼저 해가지고 밑에 품안 가득하고 환하게 피어나 슬며시 가꾸온 열매 가꾸온 열매 이것도 너무 흔하잖아요. 가꾸온 예, 열매 이건 너무 흔한 것 같고 따뜻한 봄 소식처럼 이거 은한 것 같고 예.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려요. 어, 햇살처럼 이거 너무 은하고 예. 음, 그 다음에 두 뺨은 발그렇게 이것도 은한 것 빼버려요. 커다란 상체에 묵묵히 별처럼 빛난다. 이것도 너무 은한 것 같고 예, 이런 것을 빼버려 예, 그렇게 되면, 아린 추억은 기울지만, 예, 아린 추억은 기울지만, 그 다음에 열정은, 열정은 어떻게 밀려오냐면, 그 밑에 슬며시, 슬며시 또는 살며시, 살며시 밀려와요. 밀려, 오니, 오니 하지 말고 밀려와, 예, 밀려와. 그 다음에, 환하게 피어나고, 슬며시는 이제 썼으니까, 빼고, 어, 날의 활짝, 날의 활짝, 환하게 피어나고, 환하게 피어나고, 날의 활짝도 되고, 날의 활짝이 환하게 피어난 거 아니야? 날의 활짝 해가지고, 날의 활짝, 무엇을 하냐면, 날의 활짝, 이게 품안 가득해요. 네, 날의 활짝, 품안 가득하고, 그러면 이연이 되죠. 아린 추억은 기울지만, 열정은 삶에 심밀려와 날의 활짝, 품안 가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의 두레지에두레지에 이 밤도 하얗게, 하약해. 예. 하얗게도 되고, 하얗게도 되고, 이 밤도 하얗게, 예. 그 다음에, 사르르, 사르르, 녹, 녹아드네겠죠? 노, 이제 끝나야 되니까, 녹아드네, 이렇게 하면, 아, 녹아드네, 이렇게 하고, 온점을 딱 붙이고, 어, 그러면 시가 되죠. 어, 자, 1년, 1년, 2년, 이렇게, 3년짜리의 그림이라는 시가 됩니다. 자, 그리움, 음, 이거를, 자, 1년에서는 못다한 가슴, 밭은 예, 꿈한 자락 엉켜 쥐고, 사색에 쳐져 들어요. 예,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2년, 아린 추억은 어때요? 아린 추억은 기울지만, 그렇지만, 열정은 살며시 밀려와요. 예, 밀려와가지고, 날에 활짝, 예, 편 상태에서 품 안에 가득해요. 예, 그 다음에, 사랑의 두레질이 있고, 여기에 이 밤도 하얗게 하얗게 사르르 녹아들어요. 예,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러면서 그리움으로 딱 올라가죠. 예, 그러면 f c 가 됩니다. 어? 어? 야당, 야당 테러방지법 수정안 부결됐어요. 여당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통과됐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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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고 큰일 났네. 응. 이거 예상은 했지만 음. 아, 슬픈 현실이네요. 네, 슬픈 현실. 자,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음. 자, 그리움 제가 아,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그리움 김포배 못다한 가슴밭은 꿈만자라 굶겨지고 사색에 처져 드네 아린 추억은 기울지만 열정은 살며시 밀려와 날에 활짝 품안 가득하고 사랑의 두레질에 이 밤도 하얗게 사르르 녹아드네. 루터기 님이, 아, 이, 음, 김부배 님의 그리움 시에 1년이 좋다고, 1년이 좋다고, 예. 예. 우리 김부배 님이, 에, 교정이 이쁘다고, 예. 아정 님, 짝짝짝 박수 쳐주셨고, 이인화 님은 애절한 그리움의 시가, 에, 부러움으로 다가, 다가온다고, 예. 우리 플라빌 님이, 음, 좋다고, 에, 노가들은 그리움, 에 박수를 보냅니다. 풀빵구리 님도 그리움, 이게 나래에 달고 좋다고, 짝짝짝, 아, 노경우 님도 박수 쳐주셨네요. 에, 행복하시겠습니다. 음, 우리 아정 님도 사랑의 두레질, 이쁜 편이라고 예, 레빈 유고 님도 사랑의 두레질, 박수를 보내줬네요. 에. 이렇게 한편 써서 또, 교정해서, 또 자기 그이시 모음 파일에다가 한 편씩 모아가는 이 재미 보통이 아니죠.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우리 4237님 계시죠? 4237님 자리 없나요? 4237님 안들어오신 것 같은데? 4237님 없어. 어안 들어오셨는데? 예, 안 들어오셨어. 음? 4237님 안 들어왔어요? 어, 2754님? 2754님도 안 들어오셨죠? 예, 2754님 안 들어오셨네요? 야, 꿈고백님? 꿈고백님꿈고백님도안 들어오셨는데? 응. 음. 야, 철원꺼님도 안들어오셨어 와, 이게 다안 들어오셨어. <laughs> 4237님 4237님 진짜 없는데 4237님 자리 없어요. 에, 그리고 2754님 2754님 자리 없고 어, 꿈고백님 음, 자리 없고 에, 철원권님 자리 없고 다 국회 국회 의사당 가셨어요? 국회 의사당 걱정돼서 국회 의사당 가시는가 본데. 그러면 추천하고 에, 추천. 추천. 아, 추천하고 그러면 그 아, 23자 이하로 쓰는 예, 그 시활자 공모전 예, 시활자 공모전이 3월 13일 날 마감이에요. 예. 3월 13일 날 마감입니다. 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 봐요. 음, 13일날 마감입니다. 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자, 시활짝, 시활짝 문학상이 있어요. <laughs> 시활짝 문학상. 예, 참 제목이, 제목이 멋있죠. 예, 3월 어, 13일 마감이에요. 에. 자, 아, 공모전이 두개예요 하나는, 하나는 23자 이내, 23자 이내, 문학상. 그 다음에, 음, 하나는, 하나는 어, 24자에서 어, 50자. 에, 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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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학상 에,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제출하시면 돼요자 다루는 에, 이제 한편 한편 자 한편씩만 응모합니다 그러니까 23자 문학상 한편 아, 25자에서 50자 문학상 한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에, 이 장르가 다르니까 자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아, 주제는, 아, 희망, 예, 또는 사랑, 예, 또는 나눔, 예, 용기, 아, 이런 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예, 부천시, 부천시의 어떤 뭐, 어, 그, 뭐랄까, 아이, 부천시에 대한 어떤 애정? 애정? 부천시 부천시에 대한 애정 뭐 정체성 뭐 특징 뭐 이런 게있죠죠 네, 이런 것들을 다뤄도 돼요. 네, 네, 알았죠? 네, 부천시를 좀 아,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뭐 이렇게 부천시 안에도 희망 사랑 나눔 용기 아, 이거를 다뤄도 돼요. 알았죠?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아, 23자 이내의 문학상 그 다음에 50자 이내의 문학상 두개인데 50자 이내의 문학상은 24자 이상 50자 이내예요 예, 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상이, 상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음. 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음, 우리 음, 김태현의 노래를 어, 내 보낼 테니까 지금 채팅창에 어, 23자로 하든지 24자 이상 50자 이내로 하든지 주제는 희망, 사랑, 나눔, 용기, 부천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거나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체, 부천시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거나 아,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자 마감은 3월 13일이니까. 어, 지금, 지금부터 지금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 4237님도 안오시고 2754님 안오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 꿈과백님 철원권님 다 안오셨기 때문에 어, 지금 작품이 에, 지금 음, 이분들 빼놓고는 다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왕 시간이 남은김에 시 활짝 문학상 아, 이게 도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충주 문학관도 충주 문학관도 지금 하겠습니다. 에, 음, 자 충주 문학관 아, 그리고 또 충주 문학관 사행시 자 충주 문학관 어, 사행시 예, 사행시 예, 시제가 발표됐네요 예, 시제가 너하고 나 예, 이겁니다 예, 충주 문학관 사행시 너하고 나 예, 음, 충주 문학관 사행시는 어, 너하고 충주 문학관 사행시 너하고나 예. 이둘중 아무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지금부터, 어, 뭐든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음, 김태현의 멜로디 내보낼 테니까, 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충주문학관 사행시 시제가, 어, 오늘 발표됐는데, 너하고 나입니다. 너하고 나. 너하고 나. 아, 그 다음에, 아, 시활적 문학상은 아, 3월 30일, 아니, 3월 13일 날 마감인데, 에, 주제는 희망, 사랑, 나눔, 용기, 또는 부천시에 대한 정체성, 애정, 특징, 아, 두 가지 종류, 23자 이내의 문학상, 한 편, 24자에서 50자 그 사이의 문학상, 한 편, 아, 이릅니다. 근데 이게 상이 많아요. 시활장 문학상은 4명 될 확률이 높은 게 어, 대상 대상을 4명을 줘요. <laughs> 특이하죠. 대상을 원래 1명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4명 줘요. 근데 4명 다 50만원씩 4명 줍니다. 그래 그러니까 200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음, 2등은 2등 최우수상은 6명을 주는데 각각 20만원씩. 그러니까 이게 120만원, 120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음, 우수상, 에, 3등은 그 10명을 주는데, 아, 이거는 10만원씩, 10만원씩 10명, 100만원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에, 그 장려상 가작이죠. 가작은 16명, 16명, 5만원씩. 그래서 요것이 80만원, 80만원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게 그냥 하라면, 잘안 하니까 제가 꼭 상금 얘기를 해요. <laughs> 상금 대상 네명네명 아, 대상 네명 예. 50만 원씩 50만 원씩 에? 왜 이리 올라가 밑으로 가야지. 자네명자 자, 50만 원씩 그래 가지고 어? 50 50 자5시만 지금 어,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얼마냐면 200만원 나눠줘요. 200만원, 그 다음에 최우상, 어, 우수상, 여섯 어, 명, 여섯 음, 명, 6명. 여섯 어, 명에게 얼마씩, 20만원씩, 20만원씩, 그래가지고 음, 120만원 나눠줘요. 네. 그 다음에 우수상, 우수상 10명, 10명. 아, 10만원씩, 10만원씩, 에, 그래가지고 에, 이게 100만원, 100만원 나눠져요. 그 다음에 장려상 장녀상 16명, 16명에게 자,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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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식을 안 써죠? 식, 위에도 식, 5만원씩, 우리 단어씩 잘 만들어놨죠. 음. 요거는, 아, 얼마냐면, 8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눠져. 음. 알았죠? 네. 요거는 3월, 어, 요게 3월 어, 말이, 3월 말, 말 마감. 네. 음. 자. 아, 4237님 오셨네? 음. 자, 이거 준비하세요. 네, 준비,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자, 4237 오셨기 때문에, 에, 4237님의, 아, 작품 분석 같이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4237 오셨고, 어, 이치로사님은 아직 안 오셨죠? 그 다음에, 꿈고아백님, 아직 안 오셨고, 어, 그 다음에, 철원꽃님, 네, 1514님 안 오셨죠? 그러면 우리 4237님꺼 먼저 하고 아, 또 다음 분 오시면 하고 또 여기 시활장 문학상하고 충주 문학관 네, 사행시 올릴 분들은 여기 올려주시면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시활장 문학상은 3월, 3, 3월 13일 마감이고요. 아, 주제는 희망, 사랑, 나눔, 용기 또는 부천시에 대한 애정, 정체성, 특징, 두 파트입니다. 한 파트는 23자 이내 문학상 한편, 24자에서 50자 사이에 시적형,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형상화에요. 시적형상화. 다시 말하면, 이미지. 이미지를 잘 구사해요. 이미지, 이미지 구현을 잘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적형상화가 숙제예요 얼마나 실적 영상을 잘 하느냐, 이미지 구현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승부처예요. 알겠죠? 음. 그리고 대상 4명에게 50만 원씩, 200만 원, 그 다음에 최우수상 6명, 20만 원씩, 120만 원, 우수상 10명에게 10만 원씩, 100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16명에게 5만 원씩, 80만 원, 이거를 여러분에게 상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주문화권 사행시 3월 말까지 시제가 오늘 나왔는데 너 하고 납니다 예. 아, 여기 채팅창에 올려 주셔도 되고 또 내일 가져와 주셔도 되고 내일 이후에도 마감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가져오셔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자 4237님 오셨기 때문에 자 4237님의 에, 예, 뭔가요? 깨달음인가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예. 423 질매의 깨달음. 음, 이게 130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아,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들어보세요. 공안대통령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아, 우리 4237님의 130번째 교정작품, 깨달음입니다. 예. 깨달음에 도전했네요. 음. 자, 쉬, 쉬, 할 말, 할말다 하면서 쉽고 또 곱쉽고, 쉬, 쉿, 쉿 나달 같은 생각을 어쩌지 못한 채, 여린 마음, 살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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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살결 아니면 살살 음, 살갓 살갓인가? 살깟? 살갓 살깟? 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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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laughs> 살결 속 <laughs> 살결 살결 살갓 뭐야? 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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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해지보면. 해집으면 얼마나 또 어, 아프고 또 얼마나 아파했을까? 아파하다나한 단어니까 붙여주고 에, 이렇게 되는데요. 깨달음인데요. 깨달음, 깨달음. 여린 마음. 쉿쉿 할말다 하면서 할 말. 할 말은 원래 할, 해야 될 말. 이게 할 리을 관행상의 전성음이 띠고 말인데, 할 말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쉽고 예. 또 곱쉽고, 할말다 하면서, 쉽고 예. 또곱씹어 어. 쉿쉿, 나달 같은 생각을 어쩌지 못한 채. 깨달음인데, 깨달음. 아프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네, 네. 얼마나 아파했을까? 제 생각에는 깨달음으로 바로 가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게 없어, 없으면 어떨까요, 이게? 이게 없애, 없애버려, 아예. 예. 네. 여린 마음, 그, 그 살결 속, 그 살결 속 요거를 해집으면그 여린 마음 그 살결 속해집어 헤집어서 헤집어 그살속해집으면해집으며해집으며해집으며해집으며 얼마나 얼마나 아파했을까 네, 이, 이, 이 방법 여린 마음 그 살결 그 살결 속 헤집으며 얼마나 아파했을까 깨달음인가 이게 이게 그리움 아닌가 그 여린 마음 그 살결 속 헤집으며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리움 아니야 그리움 나는 그리움을 알아, 좀. 어, 그리움을 나는 좀 알거든. 근데 이게 딱 그리움 같네. 봐봐. 그리움을 한번 떠올려봐요. 여러분들 혹시 사랑 사랑을 했는데, 그 첫사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첫사랑이 떠났어. 그럴 때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할 때, 여러분의 그 가슴속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린 마음. 그 살결 속을 해집어해집으면서 이게 마음의 살결이 마음의 살결 속을 해집으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이게 그림 아닌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년을 살리라고. <laughs> 처음년을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음. 처음년은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할말다 하면서 쉽고 또 곱씹고, 나달, 같은 생각을 어치지 못한, 이거는 주제가 너무 노출돼가지고, 예, 할말다 해버렸잖아요. 예. 시는, 시는 할 말을 다 해버리면 시가 이미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시라는 것은 할 말을 다 해버린다. 그러면 일기지, 시가 아니다고. 일기와 시의 차이는 뭐냐. 아, 일기는 할말다 해요. 근데, 시는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애둘러 표현하는데도, 그 속에 그림을, 예, 시, 시어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속에 할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시예요. 그러니까 일기하고, 그러니까 일기라는 산문하고, 시라고 하는 운문이 다른 점이 뭐냐. 할 말을 다 하면 안 돼. 여기 봐봐요. 할말다 하면서, 쉽고 또 곱쉽고, 나달 같은 생각을 어쩌지 못한 채 그럼 어때요 할말다 했잖아요 어. 그러면 시가 아니다고 음. 근데 이거는 봐봐요 그리움인데 여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살결 속을 헤집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리움이잖아요 예. 아, 이렇게 하고 깨달으면 다시 도전해 보세요 예. 음. 이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시의를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온 시어들로 구축해서 아여러분들의 원본을 그대로 되도록이면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어, 코치했다면 이제 1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급이 달라졌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할말다 해버린 것. 에, 너무 설명적인 것. 그 다음에 주제가 노출된 것, 그 다음에 너무 진부한 것, 새로운 해석이 없는 것, 예, 이미지가 살려 있지 않는 것, 음, 너무 흔한 표현, 예, 너무 유치한 것, 아, 가요에 나와 있는 듯한 어, 그런 너무 흔한 표현들, 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용납해주지 않는, 우리 낭만대통의 령 문학 토크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고 있죠? 예, 작년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작년은 웬만한 거는 그냥 봐드렸어요. 그 어, 근데 2016년부터는 이제 좀 강화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원본을 가져올 때 조금 더 치열한 마음으로 가져오셔야 되고 또 앞으로 교정본을 통과하려면 상당히 조금 음, 심사숙고해서 가져와셔야 될 거예요. 예. <laughs> 이 말은 내빈 유거님한테 부담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빈 유거님은 이제, 아, 막 이제 좀쓰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더강화돼버려가지고 음, 내빈 유거님이 제일 슬퍼하겠대. 그치? 음. <laughs> 노경호님이 교주님 같대. <같아. 웃음> 교주님은 이렇게 엄격하네. 교주님은 그냥 마냥 미소 띠면서 부드럽게 아, 모든 신도들을 감싸고 이러잖아. 근데 저는 교주가 못돼 이러면 다 신도들이 다 도망가버리지, 에,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음, 알았죠. 음. 자, 어, 우리 그리움을 제가 읽어드리고 어, 다음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김태현의 멜로디 갑니다. 그리움 4237 여린 마음 그 살결 속 헤집으며 얼마나 아파했을까? 4 3 7님의 아, 이 그리움, 음, 이 작품에, 우리 풀방구리님이 그리움의 여운이 남아서 좋다고, 예. 우리 레빈유고님이 짝짝짝 박수 쳐드렸네요. 예, 김부배님이, 에 예, 그리움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음, 그루토게님이또 짝짝짝, 이렇게, 김부배님도 짝짝짝, 우리 노경우님이 참 신선한 충격이라고, <laughs> 언제는 교주짐이라며, 풀빵구리 님이 좋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확실한 가르침을 줘서 좋다고. 예, 플라벨 님, 짝짝짝 누군가 그리워지는 밤이래요. 예, 우리 4237 님이 가을밤, 아, 요거, 가을밤, 지붕 위에 낙엽 구르는 소리. 예, 가을밤. 음, 좋습니다. 자, 음, 우리 노경호 님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 우리 팀에 막내가 돼가는 것 같아. 음. 막내, 이제, 음, 내일, 어, 오늘이, 오늘 수요일, 목, 금, 이틀만 이제 더 나오면, 노, 노경우님은 우리 팀의 이제 막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100명 돼가죠, 지금. 우리, 당만 대통령 문학 토크에 식구들이 이제 거의 100명 돼가는데, 음, 아, 거기에 막내가, 아, 바로 우리 노경우님입니다. 예. 아, 우리 팀이 이제 100명에서, 아, 어,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의 수가 1,000명이 될 날이 오겠죠? 예. 레빈 유고님 어때요? 올것 같아요? 예. 김보배님 어때요? 우리가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가 1,000명이 올 날이 올까요? 예. 풀빵구리님 어때요? 예. 1,000명 올까요? 예. 플라빌리 이인환님?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가 1,000명의 회원이 될 날이 올까요? 예. 전주아 씨, 오사영님 그런 날이 올까요? 예. 그루터기님, 그런 날이 올까요? 음, 레빈 유고님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온대요. 예. 풀빵구리님도 그날이 온대요. 예. 김부배님, 아재님 네. 예. 4237님, 노경우님, 아, 우리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가, 아, 천명의 회원이 될 날이 올까요? 예. 김부배님이 확실히 그날이 온대. <laughs> 그날이 온대. 음, 아, 그날이 올것 같아. 그죠? 예, 동시 시청자가 한 200명 정도, 예, 될 날이 오겠죠? 예,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우리 팀에서 또 국지간 문학상들을, 아, 이렇게 타게 되면, 뭐라고 노경우님은 9,000명 올 때가 있다. 9,000명? <laughs> 9,000명? 우와, 예. 스케스케 스케일이 좀 크네요. 노경우님은 네. 9천명이래요. 9천명. 아정님이 꼭 그날이 온다고 어, 플라빌님도 꼭 그날이 온아 그날이 오면 떡떡 떡 해준다고요. 떡 네. 아마 아정님도 떡을 시루떡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천명 돌파하면 네. 그죠. 자 우리 4237님의 가을밤인데 아까 4237님이 그 어디 지붕 위에 지붕 위에 낙엽 구르는 소리로 소리를 듣고 아마 시를 썼는가 봐요. 음. 자, 원본을 보면서, 음,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자, 별해는, 별해는, 별, 별 띄고 해는이죠. 고요 띄고 속, 이렇게. 바시락, 바시락도 되고, 바스럭, 뭐, 부스럭, 부스럭, 바시락, 바시락, 예. 발자국 걸어 다니다. 걸어 다니다는 단어죠. 걸어 다니는 소리, 방문 쇠고리에 숟가락을 걸고 또 걸어도, <laughs> 맞아요. 그, 방문. 방문 거기다가 숟가락을 다 걸잖아요. 예. 누굴까? 여전히 바시락 바시락, 밤새, 음, 밤새, 음, 걸어 다니는, 걸어 다니는 소리, 아, 낙엽이, 낙엽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바람결에 타녀, 다녀갔을까? 예, 다녀가다 란 단어지. 다녀가다할 때 갔을까? 가의 셔투게. 바람길에 다녀갔을까? 여기는 원점이 있고 물음표가 있네요. 에,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물음표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바람길에 다녀갔을까? 해도 에, 물음과 원점이 같이 느껴지죠. 에,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아, 이게 3 0년 30년 전의 추억이에요. 어. 아니, 그러면 사이삼칠 님이 이게 30년 전의 추억이란 소리는 지금 30살 더먹었다 소리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볼때 사이삼칠 님은 한 28살 정도로 보이던데. 응? 30년 더 먹었다고? 진짜? 28살 아니요. 음. 응. 28여덟살 아니요. 자, 가을밤. 가을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요거는 가을밤을 형상화했느냐? 아니면 가을밤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형상화했느냐? 그 차이잖아요. 예. 아, 28살이라고 423철님이 4237 보태봐봐 4237을 보태면 16살이구만 16살 두배로 한다기에도 32살 32살 자 갑니다 물안개님 오셨어 아까 물안개님 나가던데 다시 오셨네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밤을 형상화한 거 아니고 가을 밤에, 가을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을 밤이 아니고, 가을 밤에가 맞는 것 같아. 그치? 가을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예, 가을 밤에, 가을 밤에, 에. 자, 봐봐요. 가을 밤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별에는 고요 속에서 바시락 바시락, 아,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러면 어떠냐, 그 말이야. 자. 별, 가을 밤에, 가을 밤에, 가을 밤에, 바시락, 바시락, 아,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바시락, 바시락. 발자국을 안 해도, 걸어 다니는 속에는 발자국 소리라는 거 있죠. 바시락, 바시락, 발자국 소리, 네, 가을 밤에. 가을 밤에, 바시락, 바시락, 걸어 다니는 소리, 이게 일련이야그 다음에, 방문 쇄골이. 방문 세골이 그니까, 러 방문에 그세골이에다가 숟가락을 걸 수도 있지만, 그 쇄골, 쇠고, 세골이에다가또세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다시 동그랗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세골이에다이게딱 걸어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려.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 역할을 해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집은 그걸 썼거든요. 네. 숟가, 숟가, 숟가락은 잘 부러져.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동그랗게 또 안쪽으로 동그랗게 되는 그 쇠고리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 걸고 한 바퀴를 싹 돌려. 그러면 숟가락 역할을 해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쇠고리와 숟가락을 합쳐서 방문 쇠고리, 예? 방문 쇠고리 여놈이 여놈을 아, 어, 뭐냐면 걸고 또 걸어요. 예, 걸고 또 걸어, 걸고 또 걸어도 여기가 이제... 에, 이연이 되는 거지. 음, 바시락, 바시락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가을밤에, 그 다음에 방문, 새골이 걸고 또 걸어요. 언제 가을밤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굴까가 나오죠. 자, 누굴까, 음. 자, 에, 누굴까, 누굴까, 어? 누굴까 하기 전에, 한번더 해주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여전히, 예, 방문 쇄골이 요거를 걸고 또 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전히, 바시락, 바시락, 이렇게. 바시락, 바시락. 이걸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 더 해주고, 음, 그다음 이제 누굴까로 들어가. 누굴까, 누굴까, 저 소리, 이러면 되죠. 누굴까, 저 소리, 예.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에, 여기는 그리움과 외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봐봐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아무리가, 어, 그리움, 음, 그리움 또 외로움, 이게 바람결에 다녀갔을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적화자는 이미 외로움에 처해 있죠, 지금. 지금 방 안에서 이 바시락바시락을 듣고 있는 시적화자는 이미 외로움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다녀간 거 아니야. 누가 다녀간 거야? 그리움이 다녀간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떻게 하냐면, 마무리는, 마무리는 누굴까 저 소리, 그래 놓고, 어, 그리움이, 그리움이, 에, 바람결에 바람결에 다녀가나? 에? 다녀갔나? 다녀가나지? 다녀가나? 다녀가나? 이렇게 다녀갔나 해버리면 과거지 에? 지금 다녀가나 그 말이지 그리움이 바람결에 다녀가나? 이렇게 에? 그러면 아, 시가 되잖아요 아, 이러면 멋진 또 하나의 시가 태어나지 않을까 에? 자 봐봐요 가을밤에 어떤 일이 나냐면 바시락 바시락 걸어다니는 소리, 방문새골이 걸고또 걸어도, 예. 그다음에 여전히 바시락 바시락. 예. 누굴까? 저 소리, 그리움이 바람결에 타녀가나. 어, 이 좋은데. 상이시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시잖아요. 이게 이미지 시요. 설명하지 않아. 그냥 그림만 그려. 그런데도. 어, 그 어떤, 에, 사랑하는 어떤 추억이 있다면 그 속으로 서로로 빨려들게 만들죠. 이게 시다, 그말이야 이런 시를 즐겨 쓰세요. 그러면, 아, 우리 사이삼7님은 아주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에, 많이 사랑을 받는 이런 시인이 에,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년 봐봐요. 1년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걸어 다니는 소리. 자, 1년. 방문 쇄골이 걸고 또 걸어도 <laughs> 그 다음에 여전히 바시락 바시락 누굴까 저 소리 마지막 그리움이 바람결에 타녀가나 이렇게 예쁜 시입니다 이게 사이삼칠님의 시집 속에 들어가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가을 밤에 사이삼칠 파시락. 바시락 걸어 다니는 소리. 방문 새골이 걸고 또 걸어도 여전히 바시락 바시락. 누굴까 저 소리. 그리움이 바람결에 단역하나? 우리 이치로 사님 오셨네요. 예, 우리 사이삼칠님의 나의 벗 자에게 이렇게 한 뒤에 우리 이치로 사님의 음, 여덟 번째 교정 작품 아우리치 아웃리치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음, 음, 아직 초롱커님 예, 1 5일사님안 오셨죠? 그 다음에 꿈과 백님 아직 안 오셨죠? 이치로사님 나오셨네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나이벗 자에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기 자신,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들리니, 처음 만난 설렘들, 끌림뜨락, 소란기처럼 싱그러움을 채우며, 먹물처럼 퍼지던 날, 여리디 여린 여리디 여린은 디가 가운데 있을 때 양쪽을 붙여 이렇게 여리디 여린 그 대신에 여기는 디야 되죠 여리디 여린 여리다의 니은 관행사의 전성음이 그러니까 음 입이 명사가 되니까 음 안개꽃 마냥 아 그다음에 여, 여민 연민이니까 여민이 아니라 연민이겠지 연민 예 네, 연민 연민의 눈망울 비은 깊숙이 맺혀 불굴의 불굴의 불굴에는 아니 기억이 아니라 음, 부의 니얼이 불굴의 내가 의이죠. 불굴의 불굴의 핀 얼굴 아직도 가슴속 매만지듯 일렁이고 있지. 자 어제 사색길에서 너의 뒷모습 보았지. 왜 그리 슬픔에 잠겨 있는 거지? 지지배배 온 사냐를 누리지. 온 사냐를 보라. 갱처럼. 더운 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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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꽉 차오르는 그들만의 추억과 향기 꽃뿌리에 전하려고 꽃샘바람 끌탕처럼 기다리고 있지. 에,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렴 깨어나다는 붙여줘야죠. 깨어나렴 어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들리지 들리니 자. 자라 그랬는데. 음. 자, 이거를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음. 자, 아, 나의 보세, 벗에, 보세게 그랬는데, 나의 보, 자에게 그랬는데, 어때요? 자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나의 보세게, 이래도 되잖아요. 예. 네, 나에게 보세게. 그렇게 되면, 자를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나의 보세게인데, 들리니, 들리니, 이렇게 나가면 되죠. 들리니, 처음 만난 설렘들, 예. 그 다음에, 끌림뚜락 이라했는데 끌림뚜락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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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으를 넣어가지고, 뚜락에, 뚜락에, 솔방, 소량기처럼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아, 싱그러움 채우며, 싱그러움, 을은 안에 되죠? 싱그러움 채우며, 먹물처럼 그랬는데, 먹물처럼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싱그럼 채우며, 응? 싱그럼 채우며, 어, 퍼지던 날, 이래도 되죠. 예, 싱그럼 채우며, 퍼지던 날, 여기까지가 1년, 예, 1년. 들리니, 들리니, 처음 만난 설렘들, 설렘들, 뜰하게 소란개처럼 싱그럼 채우며, 퍼지던 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열이 들인, 열이 들은 입, 입, 입하고, 안개꽃과, 입하고 아, 안개꽃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리디어린 안개꽃 마냥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연에 어, 일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 커져버렸어. 어? 갑자기 커졌어. 갑자기 커지면, 커지면 좋긴 한데, 이 화면에 다안 나와. 음. 화면이 다안 나와.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예. 네. 커져버리면 좋긴 한데, 요 화면에 다안 나와. 어. 화면에 다안 나와서, 음. 요거를 다시 붙여서 해야 될것 같아. 예. 네. 자. 자, 나의 보세계. 자, 들리니, 처음 만난 설렘들 뜨라기 한기, 소란기처럼, 음, 친그름 채우며 퍼지던 날, 얘가 1년, 그 다음에, 여리디어린 안개꽃 마냥, 그 다음에, 어, 연민의 눈망울 비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열이 되어린 안개꽃 마냥, 깊숙이 맺혀, 불굴에 핀, 얼굴,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지금 얼굴이 있고, 눈망울 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가슴 속 맴만지듯, 일렁이고 있지, 일렁이고 치를 다음으로 내려서, 자는 안 해도, 자는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 어, 요걸 거 없어도 여기 없어도 여리디 여린 안개꽃 마냥 그 다음에 깊숙이 맺혀 불굴의 핀얼굴 됐잖아요 예, 여기도 명사가 얼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도 가수성 매만지듯 일렁이고 있지 예, 되잖아요 음자그 다음에 3년으로 가요 자 어제 사색길에서 어제 사색길에서 어 너의 뒷모습 보았지 예, 나의 보색에 있으니까, 너의 뒷모습 봤지? 됐죠? 왜 그리? 왜 그리? 슬픔에 잠겨 있는 거지? 근데 거지 입은 거지도 되고, 거니도 되죠? 왜 그리 슬픔에 잠겨 있는 거니? 예, 되죠? 예. 그 다음에 지지배배를 넣는데, 예, 그냥 여기서, 어, 왜 그리 슬픔에 잠겨 있는 거니? 이렇게 하고 지지배배는 안 넣는 게 좋잖아요. 예, 온 사냐를 봐라. 사냐를 보라. 응? 음? 갱처럼은 좀 거집 속에 꽉 차오르는 예, 꽉 차오르는 그들만의 추억과 향기로 바로 가는게안 좋아요? 자, 봐 봐요. 자, 온 사냐를 봐라. 어? 꽉 차오르는 꽉 차오르는 그들만의 그들만의 추억과 향기, 예, 추억과 향기 여기서 끊어주고 그다음에 꽃뿌리에 전하려고 꽃뿌리에 전하려고 음? 자 꽃뿌리에 전하려고 그다음에 꽃샘바람 글탕처럼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예, 여기까지가. 어, 자,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제, 이제 그만, 예, 네, 참에서 깨어나렴, 어서, 어서, 어서. 여기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 어서를 만약 여기서 끝내려면, 여기서 하나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만, 그 다음에 이행, 참에서 깨어나렴, 그 다음에 마무리, 어서, 하고 여기서 끝내주는 방법 지지배배 지지배배 들리니 요건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에, 그냥 어서에서 끝내버려요 지지배배 하면 꼭 정달새가 지저귀는 지적, 것 같아 아 여기서 끝내주고 어, 여기서 마무리해버리는 거죠 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음, 자, 자 나의 보색에 무슨 말 하냐면 들리니 들리니 처음 만난 설렘들, 음, 처음 만날, 어, 설렘들, 그 다음에, 소량기처럼, 음, 뜨락의 소량기처럼, 음, 싱그러움 채우며 퍼지던 날, 이렇게. 여리들인 안개꽃 마냥, 마냥은 앞에 붙여주고, 안개꽃 마냥, 깊숙이 맺혀, 불굴의핀 얼굴, 예. 그 다음에, 아직도 가슴속 매만지듯, 매만지듯, 일렁이고 있지, 이렇게. 그 다음, 다음 년, 이제 사색길에서 너의 뒷모습 보았지? 어제, 어제 사색길에서 너의 뒷모습 보았지? 에? 왜 그리 슬픔에 참겨 있는 거니? 그 다음에, 온 사냐를 보라. 꽉 차오르는 그들만의 추억과 향기, 꽃뿌리에 전하려고, 꽃샘바람, 그탕처럼 기다리고 있지? 잊잖니도 되죠. 잊잖니잊잖니 있잖니? 이렇게. 있잖니, 있잖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렴, 어서. 이렇게. 예쁘죠 예. 예쁜, 예쁜 시가 됐네요. 자, 음. 아, 아까 그게 껍질 속에 혹한, 껍질 속에 에, 혹한 꽃샘바람이었어요? <laughs> 자,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 예쁜 씨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이죠.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예, 한 번, 음, 요게 한 35초, 35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갑니다. 나의 보색에, 4237. 들리니, 처음 만난, 처음 만남? 처음 만난 설렘들. 처음 만남에, 처음 만남에 설렘들. 으을넣까 네. 다시. 나의 보색에, 4237. 들리니, 처음 만남의 설렘들. 뜨락의솔랑기처럼 싱그름 채우며 퍼지던 날 여리디여린 안개꽃마냥 깊숙이 맺혀 불그레 핀 얼굴 아직도 가슴속 매만지듯 일렁이고 있지 어제 사색길에서 너의 뒷모습 봤지 왜 그리 슬픔에 잠겨 있는 거니? 온 사냐를 보라 꽉 차오르는 그들만의 초가향기 꽃뿌리에 전하려고 꽃샘바람 끌탕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니? 이제 그만 참에서 깨어나렴. 어서. 낭만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김부배님 아, 우리 4237님의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음, 방금 그 4237님의 나의 보색에는 132번째 교정작품 아까 김부배님의 작품은 107번째 교정작품 아까 풀빵구리님의 작품은 87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자 어, 이치로사님 오셔서 아, 아, 꿈과 백님도 오셨네요. 예, 이치로사님의 여덟 번째 교정 작품 아우리치라는 작품을 보내왔어요. 예, 아, 아까 안 계셔서 음, 우리가 음, 다른 작품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예, 음, 자, 아우리치라는 독특한 시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자,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음. 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음. 자, 여기다가 이제 교정본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정본 음. 자, 끝에까지 다 올라가나요? 예, 밑에가 피어오르겠다가 제일 마무리인데. 자, 피어오르겠다. 예. 자, 마침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달빛 어우러진 고전억한 밤하늘엔 수심결 깊은 대롱박 조롱조롱 빈 가지 나무 빈나뭇가지 털고 매달려 뛰고 있다죠 뛰고 있다 그 다음에 편벽항 편벽향 녹아든 팔각정 언덕엔 등 구분 등 구분 뛰어도 되죠 그루터기 근데 그루터기가 둥그었다한게 너무 무리지 않나요 에. 그루터기는 딱 잘라버려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앉을 앉을 정도 예. 음, 그게 구루터기잖아요. 네, 등급은 구루터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매서운 칼바람 잠재우고, 음, 칼바람이 아주 매섭거든요. 그러니까 매서운 겹쳐 있잖아요. 귓불 세운 그랬는데, 귓불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이게 예, 그 귀고 귀고리 하고 다니는 거, 그 자리가 귓불이거든요 근데, 귓불 세운은 좀 무리지 않나요? 귓불 세운. 허기진 가슴 깃, 하염없이 기다림의 각을 등 대고 앉아요. 예. 아까 등 구분이 있었는데, 등 대고가 약간 걸리죠. 이슬에 젖은 눈물 한 조금. 이제 한 조금을 수, 수를 말할 때는 한 띄고 조금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딱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도 돼요. 무심히 말다만, 네? 말다 말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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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만은 앞말에 붙죠. 전기 띄고 속으로 연기 속으로 뻑끔거리고 거리고는 앞말에 붙여요. 어, 그 언젠가 추억의 종이배 한 조각. 이때는 이제 종이배가 여러 개가 아니라면 한 조각 붙여도 되죠. 예. 예. 자 그다음에가 어, 굽어진 세월 따라. 아지랭이라고 그랬는데 아지랑이가 맞죠 아지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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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아 어, 안해본 사람은 아지랑이라, 아지랑이라고 아지랭이라고 하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지랑이라고 그래요 예물리죠 <laughs> 그러면 소리 소리 뛰고 높은 목청 멍실멍실 화음 되어 허공에 솟구치듯 지천으로 피오르겠다 그랬는데 피어오르, 피어오르겠다 이렇게 음. 자, 아우리치입니다. 자, 뭐, 여러분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들어봤죠? 예, 아우리치는, 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예,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 지원 활동이죠. 예. 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소외계층에게,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예, 어떤, 음, 헌신의 서비스죠. 예, 헌신의 서비스. 어, 가령 뭐 음, 의지가지가 없는 어떤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소외계층에게 에, 직접 찾아가요, 가가지고 실시하는 구제 지원 활동이 아우리치잖아요. 에, 어, 이거를 또 우리 이치로 사님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어, 마음이 예쁜 것 같아. 예, 우리 이치로사님이 마음이 참 예뻐 그래가지고 아,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음, 에, 저는 뭐 화는 화는 울컥 잘 내는데 또 외로움에 젖고 아, 그 외로움에 젖어서 슬퍼할 줄 알면서 아울리치를 잘안 하는, 안 하는 거, 이거는 반성해야 될것 같아. 그치?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 지원 활동을 해야 될. 그래도 저도 간혹 그런 일좀 해요. <laughs> 자주 하진 않은데, 아, 이따금 한 번씩, 아, 이렇게 음식도 해다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음, 낭만 대통령도, 어, 직접 그 소위계층에게 찾아가서 음식 대접을 하는 걸 보면, 아우리치를 하고 있구만. 어. 나는, 나는 아닌 줄 알았더니, 나도 하고 있네. 예, 그치. 예, 근데, 우리, 이치로사님처럼 자주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긴 합니다. <laughs>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예. 자, 검토해보죠. 자, 달빛 어우러진, 자, 하나하나, 에게 음, 검토를 해보죠. 자, 달빛, 달빛 어우러진 고즈넉한 에, 밤하늘엔까지 다 아, 밤하늘엔 근데 밤하늘에 대롱박이 말이죠 조롱조롱 밤하늘엔 어, 그 장소를 언급해 놓고 밤하늘엔 밤하늘에 밤하늘에라고 하는 장소 그다음에 에, 대롱박이 있는데 여게 대롱박이 어디에 빙 가지 나무, 빈 나무까지 털고 매달려있다 그러면 지금 빈 나무까지 매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밤하늘에는, 어, 장소가 여기에 겹쳐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로 하지 말고, 에, 그냥 시간적 배경으로. 가령 예를 들면, 달빛 어우러진, 어우러진하고 고즈넉한이 겹치니까, 아, 어, 요럴 때는, 달빛, 에, 달빛, 달빛, 고즈넉한 밤, 예, 달빛 고즈넉한 밤. 그러면 시간적 변경만 되잖아. 그리고 이제 예, 이 장소 어디에 매달려 있던가이 그거는 빈 나무까지로 가고. 예, 그래서 빈 나무까지에 예, 털고 하면 안 돼. 털고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겠지. 매달려 있다. 그리고 어, 무엇이 조롱박이 예, 조롱박이 조롱조롱 달려 있어. 그러면, 조롱박이, 조롱조롱 달려있는데, 그런데, 수심결 깊은 조롱, 대롱박이라 하면 너무 무리지 않나요? 대롱박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수심결이 깊다. 너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냥 이러면 어때요? 달빛, 달빛, 고즈넉한 밤, 대롱박, 조롱조롱, 빈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편벽 향이 있어요. 편벽 향이 있는데, 이게 녹아든 팔각정 언덕까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 되죠. 네, 팔각정 언덕. 팔각정 언덕에는, 어, 등급은 그루터기는 물인 것 같아요. 그루터기는 뭐냐면, 나무를 그 밑둥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나간 낙은애가 이렇게 좀앉았다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거든. 근데 그게 등굽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이 자리가 그루터기 자리가 뭐 소나무라든가 뭐좀뭐큰 나무라든가 예? 나목이라든가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밑에 칼바람을 잠재울 정도면 나목이죠 나무. 예. 등급은 나목, 예, 등급은 나목. 요 놈이 매서운 안에도 칼바람이 매서우니까, 그냥, 예, 등급은 나목. 요 놈이 칼바람에 잠재우고가 돼요. 이 나목이 칼바람에 잠을 못 자겠지. 하도 때려서 하니까. 잠못 들고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음, 예. 뱀뱀강 녹아든, 아, 녹아든, 아, 그런 팔각정 언덕엔 등급은 나목 요게 칼바람에 참못들고 이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귓불 세우는 아까 말했지만 귀고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 그 자리가 귓불이거든요 근데 귓불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귀를 쫑긋 귀를, 귀를 세우는 것은 가능해 근데 귓불을 세울 수는 없단 말이야 에, 차라리 그냥 에, 이거 놔두고 그냥 허기진 가슴깃으로 바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에, 허기진 가슴깃, 이게, 이게 하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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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다림의 각, 각을 등대고 앉는다 그랬는데, 에, 내 생각에는 허기진 이 가슴깃, 요놈이 하염없이 기다림의 각에, 각을 등대고 앉지 말고, 에, 하염없이 기다림의 각에, 가게 기다림에 가게 등대고 앉아요. 이건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이슬 젖은 눈물 그랬는데, 이슬 젖은 눈물 한 조금, 예, 한 조금, 여 놈이 말이죠. 무심히, 무심히 말다만 하지 말고 그냥 무심히 가, 무심히만 하면 안 돼요. 무심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아, 무심히 예, 이슬에 젖은 이슬, 이슬에는 안 해도 되죠. 이슬 젖은, 이슬 젖은 눈물 한 조금 무심히 연기 속으로 뻐끔거리고 좋죠. 뻐끔거리고 그 다음에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추억의 종이배 종이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거는 안한게 좋지 않나요? 그냥 그 언젠가 구비진 세월 따라 이렇게 가버리는 게안 좋아? 예, 이렇게 언젠, 그 언젠가 구비진 세월 따라 좋잖아. 요 구비진 세월 따라, 그 다음에, 아지랑이 범향기 물이 저 흐르면 그랬는데, 음, 아지랑이하고 범향기가 또 나왔어. 에. 그런데, 그냥 아지랑이 하나만 하면 어떨까. 아지랑이 이놈이 아지랑이 이놈이 아지랑이, 아지랑이 범향기 물이 저 흐르면, 아지랑이를 빼든가 범양기를 빼든가. 예. 그 언젠가 구비진 세월 따라 아지랑이 물이 저 흐르면 또는 그 언젠가 구비진 세월 따라 범양기 물이 저 흐르면 범양기가 더 이쁘네 아지랑이보다 그죠 범양기가 이놈이 물이 저 흘러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차례죠. 마무리 소리 높은 목청 이놈이 몽실몽실. 몽실몽실 몽실몽실 화음대여 화음대여 지천으로 피어오른다. 소리 높은 목청인데 화음대여가 무리일 것 같아. 속구치듯속구치듯 속구치듯 오르면 어떨까? 그냥 음. 몽실몽실 몽실몽실 속구치듯속구치듯 속구치듯 지천으로 피어 오른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피어 오르겠다 하지 말고, 피어 오른다. 그냥, 피어 오른다. 오르겠다는, 아직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피어 오른다는 지금 피어 오르고 있죠.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아우리치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이런 구제 지원 활동, 이 아우리치를 아 우리 치로사님은 어떻게 그렸는가 한번 보실까요? 음, 자, 아지랑이가 물이 저 흐른 게더 낫다고? 아지랑이가, 아지랑이, 봄양기 물이 저 흐르면, 아지랑이, 예, 아지랑이도 좋고 봄양기도 괜찮고, 아지랑이는 어떤가 봐봐, 아지랑이 물이 저 흐르면, 예. 이것도 괜찮고, 음. 자 가봅니다. 자, 1년 아우리치 달빛 고즈넉한 밤 시간적 배경이죠. 조롱박 조롱조롱 어디에 달려 있냐면 빛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뭐야 또아지랑이가 무리죠. <laughs> 이더 좋은데 또 아저님은 범양기가 무리죠 그러면 어떤 거 <laughs> 어떤 걸 <거를> 하고? <laughs> 에헤 <laughs> 아지랑이 아지랑이 물이 저으르면 아 눈물 그냥 눈물 한 조금 조금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마 표준말이 아닐 거야 이슬 젖은 눈물 무심히 연기 속으로 뻑끔거리고 그냥 바로 가버리지 예. 왜냐하면 한 방울은 아닐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지랑이 물이 저으르면보다 아 범양기가 더 낫다고? 뭐여?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치로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laughs> 이치로사님 아지랑이 무리적 흐름면이 좋아요? 범양기 무리적 흐름면이 좋아요? 아, 이치로사님 답을 해주세요. 아, 지금 아정님은, 아정님은, 아, 정님하고 레빈유고님은 범양기가 좋다 그러고, 우리 4237님은 아지랑이가 좋다 그러고, 에, 4237님은 아 이치로사님 어때요 이치로사님 어 이치로사님은 아지랑이 무리저 흐르면 할래요 범양기 무리저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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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로사님이 <웃음> 나가버렸어 <laughs> 나가버려서 나가버려 <laughs> 아 여기 에, 수가 에, 수가 봄향기가 더 많아. 그럼 봄향기로 바꿔. 아이, 진짜. 예, 진짜. <laughs> 봄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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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적으름이요. 아니, 근데 이치로사님, 나, 어,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자, 이치로사님, 여기가 봄향기, 무리적으름이 나아요. 어, 이게 아지랑이, 무리적으름이 나아요. 이치로사님, 범양기가 나와요. 예, 네, 범양기 됐습니다. 그러면 범양기가 세 표, 아지랑이 한 표. <laughs> 범양기 당첨. 네. <laughs> 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지로사님의 <laughs> 아우르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이치 이치로사 달빛 고즈넉한 밤 대롱박 조롱조롱 빛 나무 까지에 매달려 있다 편백향 노가든 팔각정 언덕엔 등급은 나무 칼바람에 참 못들고. 흑해진 가슴깃 하염없이 기다림에 가게 등대고 앉는다 이슬 젖은 눈물 무심히 연기 속으로 뻑끔거리고그 언젠가 굽이진 세월 따라 포향기 물이 저흐르면 소리 높은 목청 몽실몽실 솟구치듯 천으로 피어 오른다. 자, 오늘 추천, 추천, 아, 혹시 안 하신 분들, 예, 추천 클릭해 주시고, 자, 곧 자정이 되면, 자, 추천 시, 코너, 추천 코너, <laughs> 추천 코너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 내일 오실 때, 예, 그 짧은 시, 예, 짧은 시꼭 가져오세요. 예, 짧은 시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음자아 지금 추천 안 하신 분들 하시고 아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습니다 자 물안개 님1착 물안개 예, 님1착음아 물안개 님이 추천을 1 착으로 하네요 아 이인화 님이 2착예 <laughs> 이인화 님이 2착음음또 아, 우리 사이삼칠님이 삼착, 레빈유고님, 음, 음, 꿈과백님, 김부배님, 풀빵구리님, 아정님 음, 지금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에, 음, 자, 다시 한번 광고해드립니다. 자, 내일은 의무적으로 이 중에 하나는 해갖고 오셔야 돼요. 예, 네, 두개 해갖고 오면 더 좋고, 아니면 세개 해갖고 오면 더 좋죠. 자, 아, 봐요. 시활장 문학상의 3월 13일이 마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가져와버리게. <laughs> 가져와버립시다. 왜냐면, 하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주제가 있어. 시활장 문학상의 주제가 3월 13일까지 마감인데, 여러분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네. 희망, 사랑, 나눔, 용기를 주제로 다루고, 또 부천시에 대한 어떤 정체성, 애정, 특징을 다루면 돼요. 어떤 거 하나를 택하면 돼. 그런데 두, 두 가지 문학상이 있어. 하나는 23자 이내로 하는 거. 이게 한 편만 내야 돼요. 한 편. 어, 근데 상을 받을, 받으려면 실적 형상화가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미지 구현도 잘 돼야 돼. 그런 것들이 상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4자에서 50자. 에, 여기까지. 이것도한 편이에요. 한 편. 한 편. 이것도 실적 영상화나 이미지 구현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근데 봐봐봐. 여러분이 상을 탈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을 한 명을 주는 게 아니라 네명을 준단 말이야. 50만원씩 200만원. 그 다음에 최우수상은 6명을 준다니까? 20만원씩 12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10명을 줘요. 10만원씩 100만원. 장려상은 16명이나 줘요. 5만원씩, 80만원. 근데 합하면 어떻게 돼? 합하면 이게, 음, 예, 몇 명이에요? 어, 36명이잖아, 요 36명. 이게 36등까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아, 이거, 이거 아는 사람 바보야, 바보. 어. 아니, 설령. 설령, 장려상 받는다아더라도 <laughs> 상급 있잖아. 5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야. 5만원이면, 응? 5만원이면 있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라면을 두 박스를 사. 응. 아이, 날씨 참 이상하다. 아니, 점퍼를 벗었더니, 아니, 입었더니, 아까는 덥더라고. 그래서 벗었더니, 또 이제 춥네요. 그래가지고 또, 점퍼를 입어야 되네. 어, 아직도,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어요. 예. 네. 아, 꿈과 백님이, 에, 싹쓸이 해버리자고. <laughs> 아, 그러자고, 그러자고, 예. 누구나 내요. 뭐, 이게 뭐 어려워. 스물, 스물 세잔 이내, 또, 5 0십잔 이내 두, 두 파트인데, 이거 한번 내보세요. 이게 36등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 누구나 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주문학관이 이번에, 시제가 오늘 나왔는데, 너하고 나요. 너하고 나. 예, 알았죠? 그러니까 아, 내일부터 준비하시고 내일 갖고 오시면 더 좋고 내일 안 갖고 오더라도 모레 또 올, 다음 주쭉 갖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꿈과 백님의 예, 94번째 교정작품 강변이 예, 와 있네요. 자 이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음. 자, 강변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강변, 음, 같이 검토해보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자, 교정본. 자, 이렇게 가서. 자, 복사를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음, 가져오는 걸로. 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로 가져옵니다. 예, 자 이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 1 어, 5 1사님은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우리 꿈고백님의 작품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음 맞춤법 띄어쓰기 볼까요? 살그란 거리는 거리는 아무 말이 붙는다 그랬죠? 예, 거리는 그다음에 바람 편에 눈웃음 살포시 띄었더니 띄었더니, 띄는 이게 눈에 띄다 할 때는 의가 의 되는데 눈웃음 살포시 띄웠더니죠, 띠웠더니띠웠더니 그렇죠? 눈웃음 살포시 띠띄 띄웠더니 아닌가? 아, 띄었더, 살포시 눈웃음 살포시 띠웠더니띠웠더니가 맞죠. 띄웠더니, 예, 네, 띄웠더니, 띄웠더니가 맞네. 그 다음에, 봉구시, 움튼 연두빛. 연두빛은 시옷이 붙죠. 연두빛. 가슴 설레게 하네. 볼살, 레미네 햇살에 소리 없는 흔적. 걸음걸음마다 놓고, 뛰고 간. 정든 띄고님의 채취. 채취는, 아, 아이가 아니라 의제네. 채취. 채취. 가진, 가진 울림에, 가진 울림에, 가진 울림에, 가지놀림에 눈망울 적시네. 그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은빛 천 노을 은빛 천 노을이 지면 노을이 띄고 지면 은빛 은인데 은빛 천 노을이 지면 좀 이상하는데요. 응? 좀 이상해. 그치지 유유히 흐르는 눈빛 은빛 아, 은빛 천 노을이 지면 하나 둘 불을 밝힌다고. 어 그리움 더해가고 수줍은 듯할때드은띄고 수줍이죠 주 수줍은 듯 고개 고개 띄고든 물속인데 물속 물숙. 물속은 물을 보며 마음 띄고 싶고 온몸으로 마시며 잔잔한 감동에 달 뜨고 달 뜨고 어, 봄 마실 봄 마실은 붙여도 되겠죠 해 뜨네 해 뜨네 뚝변에 물살 결은 근육의 세포까지 아, 우리 꿈과백님이 꼭 근육의 세포를 잘 써요. 이거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거는 시어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과학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은 쓰지 마세요. 근육의 세포, 앞으로 쓰지 마세요. 지금 자주 보거든요. 꿈과백님의 원본에 근육의 세포가 자주 나와요. 이거 하지 마세요. 꿈길, 꿈틀거려. 코끝에 스미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꼭 근육의 세포를 써. 하늘에 맞닿은 태화경의, 태화강의 향기, 이렇게 되는데 <laughs> 근육의 세포. <laughs> 내가 몇번 봤어. 근육의 세포 쓰지 마. 진짜, 꿈과 백님의 시에 근육의 세포가 많이 나와. <laughs> 운동, 운동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에, 에, 안 쓰는 게 좋아요. 음. 자, 가보죠. 자, 강변인데, 제가 볼 때는 태화강이 나왔잖아요. 요 태화강을 갖다 쓰면 좋지 않을까요? 제목이. 요거를 요리 가죠. 강변보다는 태화강이 좋은 것 같아요. 태화강. 예. 제목이 태화강이 좋잖아요. 예. 태화강, 요걸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살가랑 거리는 바람편에, 바람편에, 어떻게, 눈웃음 살포시 띄웠어요. 눈웃음 살피시 띄웠더니 어제냐면아 봉구시 움튼 연두빛 요놈이 가슴 설레게 하네. 아1년 좋죠? 1년 좋아. 요 그다음에 볼살레민 볼살레민 햇살 그랬는데 볼살 소리 없는 흔적 볼살레민 걸음 걸음마다 아무 때가 이쁘잖아. 볼살레민 걸음걸음마다, 아, 이거 이쁜데. 예. 볼살레민, 걸음걸음마다, 이쁘잖아요. 예. 볼살레민, 걸음걸음마다, 놓고 간, 놓고 간, 정든님의 채취하지 말고, 정든 채취, 이렇게. 바로 그냥 가버려. 예. 볼살레민, 걸음걸음마다, 놓고 간, 정든 채취. 요게 말이죠. 온갖 울림의 눈망울 적시지 말고, 그냥, 정든 채취, 예? 정든채취 요곳에 음? 정든채취 요 놈이 뭐라냐면 눈망울을 적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연 볼살내민 걸음걸음마다 놓고간 정든채취 눈망울 적신네 이렇게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유유히 흐르는 은빛은 노을이 지면 이랬잖아요 아, 은빛은 할 필요 있을까? 은빛 노을이 지면, 아니, 그러니까 유이, 음, 근데 노을은 은빛이 좀 약해. 아, 좀 붉은, 붉은 색깔이 많으니까. 유이 흐르는 노을이 지면, 그래도 되잖아요. 아, 유이 흐르는 노을은, 아니면 노을은, 노을이 지면 하지 말고, 노을은, 예. 아니, 어, 아 유이 흐르는 노을은, 노을은, 응? 음? 노을은, 유유이, 유유이 흐르는, 흐르는 하고, 어, 노을을 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 하나둘 불 밝혀 그리움 더에가고더에띄고 가고 예 이쁘죠 유흐르는 노을은 하나둘 불 밝혀 어, 그리움 더에가고예 좋고 그 다음에 봐봐 마무리 자 수줍은 듯 고개든 물쑥 물쑥 하지만 그냥 일반 쑥으로 해요 예, 수줍은 듯 고개든 쑥은 쑥은 에, 물 물을 보면 마음 씻고는뭐 그냥 동시로 갔어 그냥 이건 하지 말고 음 온몸으로 마시며도 그냥 잔잔한 감동으로 바로 가는 게 낫잖아요 예 그냥 잔잔한 감동에 잔잔한 감동에 응? 음? 달 뜨고 몸 본맛이래 했더네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숙이 어떠냐면 잔잔한 감동에 촉촉이 젖어들면 어쩔까? 달뜨고 해뜨게 해뜨레가 좀안 맞은 것 같아. 그냥 잔잔한 감동에 감동에 촉촉이 젖어들어요. 예, 젖어들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물살결을 자주 쓰는데 예, 그냥 물결로 해요. 예, 물결. 물결로 하고, 뚝변에 그랬는데, 지금 태화강이니까, 뭐, 뚝변, 뚝변에 안 해도, 음, 그냥, 물결은, 아, 물결은, 물결은, 음, 그 근육의 세포 동원하지 말고, 그냥 꿈틀거려요. 예, 꿈틀거려, 이렇게, 꿈틀거려, 꿈틀거려서, 아, 어디에, 이렇게, 코끝, 코끝, 음, 코끝 코끝 스미는 요것에 어때요? 꿈, 올게는 꿈틀거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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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에 스미는 스미는 하늘에 맞닿은 맞다 은 아까 태화각이 향기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맞다 가지고 이때 물결이 말이죠 물결이 너울 된다 뭐이 형태잖아요. 너울 된다 이렇게 너울 된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죠 음. 자 태화강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1년을 봐봐요 살그랑거리는 바람편에 눈웃심 살포시 띄웠더니 봉고시 움튼 연두빛 가슴 설레게 해요 예. 그 다음 에 2연 볼살내민 걸음걸음마다 녹흑한 정든 채취가 있는데 이게 눈망울을 적셔요 예. 그 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노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 둘, 불밝혀, 그리움을 더해가요. 예. 그리고 수줍은 듯 고개 숙, 고개 든, 쑥, 쑥은, 음, 잔잔한 감동에 촉촉이 젖어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물결은 꿈틀거려가지고, 자주 코끝에 스미는 하늘에, 예, 맞다은, 예?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하늘에 맞다, 그리고, 넣을 텐다. 그러면, 이쁜 시로 완성이 되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태화강 꿈고박이 배. 살그랑거리는 바람편에 눈웃음 살포시 띄웠더니 봉긋이 움튼 연두빛 가슴 설레게 하네 볼살 내민 걸음걸음마다 놓고 간 정든 채취 눈망울 적시네 요요히 흐르는 노을은 하나둘 불 밝혀 그리움 토에 가고 수줍은 듯 고개 든 쑥은 찬찬한 감동에 촉촉이 젖어들고 물결은 꿈틀거려 자주 코끝에 스미는 하늘에 맞다 노을 텐다. 대테러 방지법이 여당의 안대로 통과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상은 했지만 음, 걱정은 됨, 됩니다. 걱정은 좀 됩니다. 응? 자 우리 인화님이 아름다운 태강변의 그리움 속으로 가보고 싶다고. 예. 음, 아, 그리고 물안개님이 음, 낭송이 멋지다고. <laughs> 김부배님이 태화강 시가 참 이뻐요. 예. 음, 구루터기님이 일년이 참 좋다고. 예, 풀방구리님이 태화강의 정치를 느껴보고 싶다고. 물안개님이 예. 태화강이 예쁘게 그려졌다고. 예. 아, 태화강에는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아, 그래요. 음. 자, 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 우리 레빈 유고님이 그리움 흐르는 태화강이 이쁘다고. 자, 우리 치로사님도 어? 어, 같이 참여해서 아, 이렇게 시 공부하니까 멋지죠. 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에. 음, 어, 요거 하나 할까요? 이게 오후가 오후가 한번 더 하고 가요 <laughs> 오후가. 자, 오후가 한번 더 항상 어, 그 머리에 귀에 가슴에 익혀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가장 모델 작품이니까 그냥 자꾸 보면서 그냥 읽혀버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자, 오가 윤선도 내 보시 며친하이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탈오르니기독 반갑고야 돌라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못하이 그 다음,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나 그칠적이 하노메라 초코도 그칠 위협긴 물 뿐인가 하노라. 음. 그 다음,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뱃지 않을 쏜파이 뿐인가 하노라. 도면꽃 피고, 추면 잎지건을 소라 너는 어이 눈소리를 모르는다.구천에 뿌리고둔 줄 그로 하여 하노라.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꽃게는뉘식이며 속은 어이 피었는다저렇고 사십 푸르니 그를 초하노라.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밤중에 광만 광명이 너만한 이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아니, 내보신가 하노라. 예. 요 때, 너만 한이 떨어져 있어야 되죠? 너만 한, 너만 띄고 한이 맞죠? 예. 자. 자, 항상 마무리할 때 이렇게, 아, 오우가를 항상 머리 익히면 시조는 저절로 돼요. 예,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laughs> 하면 됩니다. 자. 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꿈과백님, 풀빵구리님, 인화님, 김부배님, 무랑개님 오사행님, 그리고 구루터기님 그리고 레비뉴고님, 그리고 4237님, 이치로사님, 아,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레비뉴고님, 아정님, 아, 인화님, 풀빵, 아, 플라, 플라빌님, 예무랑개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음,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우리 불방구리님, 김부배님, 4 2 3 7님또 이치로사님에게 선물한 꿈과백님, 그리고 꿈과백님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 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우리 전국 규모의 문학상을 꼭 하게 될게요.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음, 자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 안녕히 계세요. 음, 사랑합니다.